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웰빙식 노우븐 디저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부드러우면서 새콤함의 최고봉 요구르트 무스를 만들건데요. 거기에 건강과 다이어트 미용의 대명사인 자몽을 넣어서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자몽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자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쿠킹 시작! 슛! 오늘의 재료! 여기는 자몽 요구르트 무스 재료고요. 여기는 위에 데코로 올라갈 자몽 젤리 재료예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자몽 주스! 예전에는 자몽이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자몽 음료도 나오고 주스도 나오고 자몽 수레, 자몽 케이크, 파이, 타르트 등등 시중에서 자몽 요리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푸드 매거진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식후 디저트 삼아서 자몽을 조금씩 먹는 습관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뭐 저는 원체 자몽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자몽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아, 이거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히 제가 좋아서. 그리고 생크림, 플레인 요거트, 설탕, 물, 물엿,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가루 젤라틴, 판 젤라틴도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젤라틴, 물엿, 물. 오늘 사용될 디저트 컵.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떤 컵이든 괜찮아요. 거품기 주거운 미싱물. 그럼 시작! 먼저 물에 젤라틴을 넣어서 불려주시고요. 다른 믹싱볼에 플레인 요구르트, 물엿, 자몽 주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생크림을 만들어준 다음 서로 잘 섞어주세요. 완전 맛있어! 플레인 요거트의 그 새콤함이랑 자몽의 상큼함, 그리고 끝맛은 자몽의 그 떫은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여기에 녹인 젤라틴도 넣어주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줄게요. 젤라틴을 꼭 넣어줘야 무스처럼 굳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무스니까 냉장실에 둬서 좀 굳혀줄 거고요. 좀 넓직한 판이 없어가지고 오븐팬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조명 때문에 실제 색상이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색이 너무 예뻐요. 피치피치한 색깔?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자, 이제 냉장실에서 좀 충분히 굳혀주고 올게요. 안녕. 지금 보면 이렇게 무스처럼 아주 잘 굳었어요. 그쵸? 안 떨어질 거 아는데도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 뭐지? 그리고 이제 윗면을 살짝 한번 손으로 콕 찔러보세요. 찌르는 게 아니라 찍어보는 거죠. 살짝 이렇게 찍어보면 손에 묻어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작업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만약에 손에 묻어난다면 냉장실에 좀 더 둬서 완전히 굳혀주셔야 돼요. 자몽 젤리 만들어봅시다. 자몽이랑 물엿, 그리고 물에 불려둔 젤라틴은 제가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려서 완전히 녹여놨고요. 젤라틴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준 다음에 붓기만 하면 끝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요구르트 무스 완성! 제가 이렇게 자몽 요구르트 무스 위에 자몽 슬라이스를 얹어봤는데요.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젤리를 굳히는 과정에서 거의 다 굳어갈 때 자몽 슬라이스를 퐁당 빠뜨려가지고 함께 굳혀도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식을 해볼게요. 너무 괜찮다. 잠시만요. 제가 젤리만 더 먹어볼게요. 젤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요구르트 무스층이 아주 입안에 살살 녹으면서 위에 자몽 젤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게 진짜 식감이 잘 어우러져요. 이 요구르트 무스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하지만 자몽 맛이 살짝 나면서 끝에 자몽의 떫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요 위에 자몽 젤리층은 떫은 맛이 안 느껴져요. 진짜 오렌지 젤리같이 되게 상큼한? 진짜 괜찮다. 그래도 난 자몽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자몽 말고도 어떤 과일이든 괜찮아요. 제철 과일, 어떤 것이든. 보통 케이크나 쿠키, 뭐 파이 이런 것들은 좀 디저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식후 디저트로 즐기기에도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가볍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자몽 요구르트 무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노후분 신청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고민 하다가 이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여러분,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